오늘 이 자리에는 1차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깝게 합격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모임이 좀 축하의 방점이 찍히는 모임이라면 오늘은 물론 그 축하의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되니까 제 선생님들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오늘. 그래서 한번 다시 힘내서 시작하자는 의미가 더 많은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상담도 받는 이 시간들이 다 있으니까요. 꼭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도 좀 하시고 만약에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신 분들, 그래서 뭔가 2차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에 젖으신 분들이 오늘 계기로 리셋하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모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분석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무려 김덕수 선생님께서 의외로 시험 분석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잘 듣지 못했던 어떤 그의 진지한 모습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문각의 브레인이죠. 백중쌤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 2차 학습법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수업 시간에 늘 들으시던 얘기도 있고 오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한 통찰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한 문제 두 문제 찍어서 맞았던 떨어졌던 그게 맞았으면 여러분 다 합격하셨을 것 같고요. 그 한두 문제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 근데 내년도 이왕 내가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늘 듣던 이야기라도 선생님들 얘기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한번 1년만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각별히 평소보다도 더 집중력 갖고 들어주십사 부탁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중쌤하고 덕수쌤께서 말씀 전체적으로 하실 거고 그리고 2차 선생님들인 이제 최성진쌤 필두로 해서 우리 박윤모 선생님과 정지웅 쌤 나오셔서요. 2차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적인 그림 말씀을 쭉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강연이 크게 그러니까 세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또 1부예요, 덕수 쌤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저는 지금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김덕수 쌤 모셔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34회 시험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합격률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 데이터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수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수만 번 얘기를 해도 그날 그렇게 못하고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생전 안 하는데 일단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을 하니까 준비해온 거야. 그러니까 전년도 33회 때 1차 합격자가 3만 4천 명대였어요. 이제 동차로 합격하신 분이 1만 명대였다고. 그럼 이제 뺀 나머지 있자 1차 면제자로서 2차만 응시하게 된 인원수예요. 2만 3천 명대가. 그래서 이제 2차만 시험생, 그러니까 합격자가 둘로 나눠서 나와. 동차 합격자가 5천 명대가 나왔고 1차 면제자 중 합격자가 1만 명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1차 면제자 인원이었는데 이들이 1차 면제자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인원이 1만 34명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놀랍죠. 이분들이 2차만 하신 거야, 공부를. 김백수 선생 말대로 6일 내내 공부 안 하고 4일만 한 거예요. 근데 1만 명대가 나온 거야. 그럼 불합격한 사람이 1만 3천 명대예요. 퍼센트 계산을 하면 합격률이 42%예요. 그럼 불합격률이 58%예요.
놀랍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 지금 1차가 됐으니까 어? 아, 2차만 하는데 1, 2차 다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1차만 안 해도 어? 김백중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영섭이 연기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김독수한테 더 이상 안 혼나도 되니까 그냥 다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합격률이 42%밖에 절반도 안 돼. 50%도 안 된다는 거야. 58%가 불합격한 거야, 불합격. 그럼 이제 남은 인원 있죠. 이제 여러분, 아까 이렇게 1차 돼서 손 드신 분들, 그들 인원이 이제 22,335명이에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있는 거야.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1차만 붙으면 2차 될 확률이 70에서 최고 80%까지 됐었다고.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런 경향이 도드라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부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있고 공부 시간이 길더라도 1차를 요령껏 빨리 붙어놓으니까 베이스가 약해요.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 그냥 60점 맞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영역 몇 개 외워가지고 또 찍어서 맞기도 해서 60점 맞으신 분들은 민법을 모르거든요. 어느 한 파트 막 민사특별법 아예 안 해버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분들은 이제 2차만 하게 되면 중개사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법령은 민법 몰라도 외울 수 있는데 중개실무 파트에서 민법 문제가 평균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올해도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 기출문제 빈강할 때 제가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찍어줬거든. 민법에 나오는 문제 6개를. 근데 그중 4문제는 민법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최하예요. 민법 시험에 나오면 그냥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었다고. 그런데 1차를 짧은 기간에 합격하고 2차만 준비한 수험생들 중에 그 문제를 대부분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70점대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다 그 문제 틀리신 거야. 2차만 시험 본 수험생들 중에. 그러니까 언제고 1차를 또 할 수는 없어요.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법을 다 들어. 그래서 올해는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중개사법에 나오는 민법 관련된 내용들 따로 한번 정리해서 강의를 할 계획은 있는데 100% 한다는 건 아니야. 일단 알아봐야 돼. 최근 5년 정도 패턴을 보고 아, 이 정도 내용을 해주면 민법을 다 잊어버렸더라도 중개사법 실무에 나오는 민법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커버되겠구나라고 분량이 나오면 해드릴 거고 그 정도 아니면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선생님이 또 김백수 선생님도 할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명심하실 건 기회가 왔을 때 끝내셔야 돼요. 이 시험이 진짜 재수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 해에 동차로 딱 붙고 끝나요. 그런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3, 4년 그냥 훅 가요. 예전에는 동차 아니면 2년차 합격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비율이. 근데 요즘에 와서는 3년차 합격생들이 제일 많아요. 공부를 못해서 3년 걸린 게 아니라 딱 3년이야. 첫 해 1차 됐어. 그 다음에 2차만 했다가 아까 이 사람들 58%처럼 떨어졌어. 그리고 3년차 때 1, 2차 다 된 사람. 그 사람이 3년차예요. 또 한 사람은 1년차 때 몸모로 시험 봤다가 아예 그냥 1차가 안 됐어. 2차가 점수가 넘든 안 넘든 1차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재수없게 1차만 돼. 그리고 마지막 3년차 때 2차 돼. 그분들이 다 3년차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4년차들 나와요. 마지막에 2차 떨어져가지고 다시 1, 2차 해가지고 4년 만에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년 딱 해볼 때 느낌이 뭐야? 내 이놈의 시험 떨어지면 다신 안 한다죠? 안 그래. 근데 이게 발을 딱 담그면 이 시험은 합격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그만 못 떠요. 저희가 그만두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00에 한 명도 안 돼요. 내 이놈의 걸 다시 하면 손에 장을 지죠? 장 지지고 와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을 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니 왜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계속 미루냐고. 절대평가 시험은 어느 학원, 어느 선생 강의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일단 충분하면 좀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1, 2차를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작전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둘째 시간에 김백준 여시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텐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본적인 거는 완벽하게 외우고 됐을 때 하나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 과목 최하 60점은 맞고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합격.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100%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고 공부를 하셔야지 요행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작전 같은 거 짜지 말고 과목별로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건 하시라니까. 그래야 나중에 실무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한 거니까 이거 좀 명심하시고,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절대 내년에는 이 모임을 할 때 불합격한 노란색에 들어가지 않게 합격하시게 당장 지시하시라. 오늘은 술 마시고 좀 쉬고 내일도 숙취해서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럼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동영상이라도 틀어놓고, 학원 다니실 분들은 그냥 학원에 나와서 또 이러지. 아니 벌써 3, 4주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아우 중간부터 들어서 뭐해, 깔끔하게 처음부터 해야지. 아니 그러지 마. 그냥 중간부터 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익히라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계속 듣다 보면 아 이제 좀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12월 달에 그냥 쉰다고 놔뒀다가 1월에 공부를 시작하면 2주 정도는 적응기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월 달 한다 훅 가요. 그럼 1, 2월 별 공부한 거 없이 또 3월 달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김백수 선생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 당장 하는 거예요. 맨날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장 하는 거라니까.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하셔야 돼. 다시는 수업 그 강의실에서 우리 얼굴 안 보게. 합격자 모임 때 보자고. 3일 내내 술 마시고 얘기했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어 그냥. 지금 다음 이제 김백수 선생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1차가 이제 안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실 분들도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개별 상담할 때도 좀 더 상담 받고 하시면 좀 나은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따 다시 뵙도록 하고. 사회자 어디 갔어? 때 되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수고했어. 아, 요시 여기 있었네? 그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 갔던 얘기가 1차를 굉장히 짧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방문각이. 저희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두 달, 세 달 공부하시고 이제 2차만 오래 해야 되는데 그냥 1차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뒤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도 1차 합격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조금 쉬었다가 3월 달에 기출을 하니까 그때 정도부터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 4월 달에 이론 올라오고 기출 강의 올라오고 이거 하루에 한 6가 7감씩 계속 업로드 되는데 그때 딱 들으셨을 때 올해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굉장히 다 새롭거든요. 굉장히 다 새로워서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도 오후에 까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4, 5개월 지나면 감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시면 저 1월 달부터 대부분의 과목들이 필수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올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는 게 싫으시다면 저희 기초 강의 11, 12월 달, 1, 2월 달 강의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에 2차 과목 천천히 들으시고 3, 4월 달 이론하고 기출 진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좀 알아먹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사로는 백중쌤 모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전략적 마인드로 2차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전략가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저기 1차가 민법이 강의 시간이 길어요. 이 개론보다 한 1.5배 가까이 길 텐데 왜 그런지 오늘 알았어요. 10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30분으로 자, 우리는 빨리 출발. 저 강의 들으셨던 분들 미자 혹시 아세요? 네. 그럼 공부 좀 하신 분들인데 그 미자가 작년에 그 수험생인데 작년에 동차 공부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졌을 때 미자는 떨어졌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공부했었어요. 미자가. 그런데 엄마는 1차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미자가 동차 합격했어요. 근데 엄마가 떨어졌어요. 아빠가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자는 왜 붙었고 엄마는 왜 떨어졌냐. 자, 2차, 저기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 1차 합격하신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은 합격생이 아니에요. 1차 합격생이. 완전히 격이 다른 합격생입니다. 물어볼게요. 2차 초시생 손 들어보십시오. 나 지금 2차 공부 하나도 안 했다. 2차 초시생이 뭐냐 그러면 요거 재수생하고 두 개를 나눠놨는데 올해 90월 기간 동안에 2차 공부 전혀 안 했다. 나 1차만 하고 1차 붙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초시생이에요. 2차 초시생. 그 다음 90월 두 달 동안 난 1, 2차 동차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1차만 하고 2차는 떨어졌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여기에요. 여기 이분하고 이분하고가 완전히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차 초시생들은 20점 시작입니다. 이제 2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2차를 재수하는 이제 이분들은 지금 50점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점수는 점점 떨어지겠지. 지금 현재 시작을 하면 50점 시작인 거고. 그러니까 요 두 분들의 합격률이 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맨날 방문각에서 차라리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동차로 끝까지 가라. 그래서 2차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떨어져도 동차 다 떨어져도 그 다음에 무조건 붙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합격 가능성 순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2차 방금 2차 신규생 있죠? 이분들하고 여기 지금 동차 준비하다가 둘 다 떨어지신 분 계세요. 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다 떨어졌다. 있으시죠? 이분의 합격률도 높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자는 여기였고 엄마는 여기였다고. 그러니까 둘 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해당하시는 분 1차 붙었다가 합격률은 당연히 제일 높고 근데 2차 공부를 해가지고 2차 점수가 지금 50점까지는 가있다. 1차도 50점까지는 둘 다 가있다. 근데 둘 다 떨어졌다. 이분이 합격률이 더 높다니까요. 근데 2차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2차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분들은 좀 꿈에 젖어있는 나 1차 한 3, 4개월이 됐으니까 2차는 한 5, 6개월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2차 평균 합격률이 한 아까 방금 했잖아요. 한 40% 조금 넘는다고. 다시 말하면 이분하고 요분하고 평균 합격률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평균 합격률이 제 생각에 한 7, 80% 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40이면 이분의 평균 합격률이 몇 프로가 되겠느냐.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차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2차가. 자, 실패한 60%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공부해서 떨어질까? 초시생들 있죠. 딱 이 케이스예요. 1차 한 3, 4개월 해가지고 합격. 2차는 본 적 없음. 그러면은 2차는 한 5, 6개월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얘는 두 과목이고 얘는 세 과목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천천히 시작해요. 그러다가 해보니까 에이고 택도 없거든요. 외울 거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2차 재수생들은 왜 떨어질 수 있느냐. 2차 재수생들은 합격률이 높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나옵니다. 그분들은 아깝게 2차 떨어졌잖아요. 1차는 됐는데. 그럼 한 5점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갑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2차를.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좀 많잖아요. 1차 이틀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을 2차에다가 더 때려 부어가지고 공법량 더 늘리고 뭐 더 늘리고 더 깊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말 나옵니다. 동차할 때보다 더 힘들다. 2차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쉬워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초시생들 있죠. 무조건 빨리 시작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번 2차를 이분들이 왜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냐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공부. 9시월에 합니다. 9시월 전까지는 그냥 맨날 강의만 듣고 선생님들이 맨날 익히라고 해도 익히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다가 9시월 똥줄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확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점수가 확 올라오는데 그때 이게 확 올라오면서 60점 넘어가면 합격하는 건데 근데 요 분들은 9시월 달 공부 경험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2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로인 거죠. 이분들은 한번 했는데 이까지. 그러니까 빨리 이분들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요거 한 4월 이십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때 맞춰가지고 그 전에 익힐 거 빨리 익히십시오. 그래서 5, 60점을 빨리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를 그거 가지고 다지시면서 가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쭉 가다가 마지막 7, 8월에 한번 쳐봐. 그러다가는 2분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2차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은 아, 들으니까 다르잖아. 덕수는 그냥 이 입만 가지고 했고 난 분석을 해드렸어. 그 다음에 2차 재수하시는 분들 이거 양 넓히시지 말고요. 양 더 줄이시고요. 대신에 더 자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거 없게 알면 확실하게 알고 모르면 확실하게 모르게 그러면 더 자주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줄여야 돼요. 양 늘려가지고는 더 자주 반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작업을 자꾸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요 4월에 빨리 60점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점수 끌어올리는 방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60점까지 미리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방어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편하지 밑에서 바닥 점수 쭉 하다가 막판에 하면 올라오겠지 그러면 그 올라오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4월이다 생각하시고 3, 4월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끌어올리시라고요. 한 번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1등으로 공부하세요. 항상. 자, 그래서 합격점수 만들기 공통사항은 이제 요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2차만 하시는 분들은 4월 말까지는 저는 4일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6일 공부가 6과목일 때 6일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4과목이면 4일만 할 수 있잖아요. 일찍 시작하면 충분히 그래도 되거든요. 막판에 몰아가지고 막 죽을똥살똥 하지 말고 처음부터 4일만 딱 잡고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1차 공부할 시간도 내가 이제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더 깊게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조차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까? 저 선생님 것도 한번 봐볼까?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냥 4일만 딱 저는 공부해라. 시간을 딱 한정을 시켜버려라. 그리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해라. 쓸데없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후반을 대비해서 체력을 좀 비축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줄면 학습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4월 말 이후에 요거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과목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족 과목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면 그럼 공법이 당연히 점수가 좀 낮겠죠. 아무래도 중개사법은 점수가 좀 높겠죠. 같은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4월 이후에 자기 성적 좀 떨어지는 과목이 있죠. 거기에 남은 이틀 있잖아요.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되고 요거는 제가 1차 합격하고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원생들은 학습 상담하러 1차 선생들한테 자주 와요. 2차 공부하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을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한 8월까지 4일만 공부하는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4과목 다. 그러면 8월까지도 그냥 4일만 전을 하라 그래요. 더 투자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걸고 나가라. 그 다음에 9, 10월
두 달 정도만, 그때는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게 해라. 그러면 체력 비축 다 되어 있지, 점수 잘 나오지 하니까 그분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취약 과목이 없으면 뭐 8월까지도, 근데 취약 과목이 있으면 그러면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방문각에서 올해부터 일요일, 그러니까 세법하고 공시법 선생님들이 지금 주 2주 동안 8주 강의를 안 하고 7주만 하기로, 그래서 1주를 빼주기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도 토요일 날 치고, 그래서 일요일은 온전히 그냥 쉬게끔, 그 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어야 학습 능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막 몰빵해서 하면 학습 능률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쉬어라. 결론, 저는 빨리 끝내요. 공부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어차피 할 공부면. 두 번째는 범위 줄이시고요. 그리고 실수 줄이시고요. 올해 시험에 제가 전 과목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으면, 옛날에는 상이만큼, 중이만큼, 하이만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 시험은 특징이 상이 많아지고 하가 많아졌어요. 중이 줄고. 그러면은 우리 시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가 중간에 게 줄고, 자, 극단적으로 상이 10개, 중이 20개, 하가 10개. 40문제 맞죠? 이 정도 계산은 돼야 돼요. 40개 중에 10개, 20개, 10개. 요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중간에가 싹 없어지면서 상 20개, 하 20개 요렇게 패턴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럼 이 시험은 시험이 쉬워진 겁니까? 어려워진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학원에 있는 강사나 학원들도 분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상에 포커스를 두는 학원이나 강사들은 어려워졌다 그래요. 왜? 10개인 상이 20개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지. 근데 하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강사나 학원은 쉬워졌죠. 10개밖에 없었는데 20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8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시험이 어려워진 겁니다. 80점 받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진 거죠. 근데 60점짜리 시험이다. 20개가 난이도 하죠. 60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쉬워진 거라고요. 저는 개론 누가 물어보면 올해 개론 시험 쉬워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왜 쉬워졌냐? 하짜리가 많아졌다니까요. 상짜리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상 많아진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제 합격자 모임 했잖아요. 합격자 모임 해가지고 합격자한테 물어보면 1차 과목 쉬워졌대요, 다.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시각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 틀리지 마라. 이거 안 틀리면 무조건 합격이다. 상 잡으러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 안 틀리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를 안 틀리면, 하를 하나 틀리면 상 하나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 잡으러 갈 생각하지 말고 하 안 틀릴 작업을 하시라고요. 그거는 자주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할 건 방문각에서 하십시오. 이건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할까, 그냥? 네, 네. 여러분들 지금 방문과가 나면, 지금 여기 2차생들이니까 어디서 하실 거예요? 그냥 방문과에서 할 거다 손들어 보세요. 그럼 할 필요가 없네. 방문과에서 할 사람들한테 뭐 굳이.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는 그럴 생각이나 지금 갈등하고 있다, 혹시나.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제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 회사와 관련된 정보, 그런 걸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서 가봅시다. 이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불로 부죽같이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 찍고 가셔가지고 뭐 건져가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덕수 이야기한 것보다 알맹이가 훨씬 많았지? 자, 네. 이걸 들고 가야 돼. 네. 우리 백중쌤 말씀하신 거 잘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사항이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6일 일주일 중에 뭐 예를 들면 4일만 공부하고 남은 날 놀아라. 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알아서 잘들 노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맥락을 이해하려면 지금 마지막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난이도를 보는 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이 하에 포커스가 있으면 상을 쉽게 버리게 되고요. 상이 쉽게 버려진다면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남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양이 줄어들고요. 줄어든 양으로 반복 익힘이 가능하고요. 그 반복 익힘을 정해진 양만 하려면 굳이 많은 날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죠.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된 컨셉이거든요. 1차 시험 떨어지셨으니까 1차 시험 쉬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분노의 마음도 드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 마인드를 장착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라는 거죠. 이 시험이. 물론 과목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차 교수님들 모실 건데 뭐 중개사법 같은 과목은 고득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중하 중에서도 꽤 많은 포션을 가져가셔야 될 텐데요. 물론 공부하실 때 가장 힘이 드는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세법도 마지막 우리 백중샘 말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2차 선생님들 모시고 2차 공부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2차 과목은 하나 몇 점 맞으면 되죠? 182.5 총점. 예, 네. 한 달간 편하게 자야 되니까 180점은 발 뻗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182.5 다이어트에 좋아요. 아, 잠 못 자도 다이어트 좋아요? 네. 자, 우리가 잠깐 통계 좀 보여드릴게요. 33회, 34회 합격률인데요. 1차 합격률이 33회 때 19.74% 나왔어요. 올해 몇 프로 된죠? 거의 같았죠. 거의 같았죠. 아이고, 빼려. 괜찮아요. 뭐 순서 바꿀 수도. 20% 정도. 0.7% 늘었어요. 근데 이제 응시생이 줄다 보니까 숫자는 좀 뜬 거죠. 여기 22,335명으로 보통 한 25,000명, 6,000명 됐었는데 그 다음에 2차 합격률 보시면요. 33회 때 2차 합격률이 31.59였어요. 올해는 23.07. 이제 이게 원래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작년에는 중개사법이 너무 쉽게 나와서 작년에 그게 저는 원이라고 보고요. 보세요. 이쪽 한 25% 정도가 원래 인력공단 목표거든요. 25% 정도가. 예. 작년에 이게 과하게 나온 거죠.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협박 멘트. 이게 올해 23,849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만 명 합격했어요. 그러면 13,800명, 거의 14,000명이 떨어졌어요. 2차만 응시한 사람. 14,000명 정도 떨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1차를 한 3개월, 4개월만 합격하니까, 뭐 2차도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시작하니까, 공법 하나, 단어도 이해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오늘은 왔으니까 12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뭐 타사도 괜찮으니까 빨리 시작하시라고. 정답은 방문각이라면서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차만 봤는데 2차가 떨어지면 왜? 도대체 왜? 희한한 우기로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2차만 응시해서 떨어지는 분은 한 해에 뭐 한두 명 정도? 이 정도밖에 없고 거의 다 붙은. 당연히 2차는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이게. 그게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여태 들으셨겠지만. 자, 여기 8% 한번 봐보세요. 숫자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우리 지웅쌤 밴드에서 이제 통계된 겁니다. 거의 3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지웅쌤이 냈고 제가 잠깐 빌려다 쓰는 거죠. 네. 자, 봐볼게요. 33회 때 득점률을 보니까요. 막 뒤집어지네. 중개사법이 평균이 합격생 평균입니다, 이게. 합격생 평균 9점이었어요, 작년에. 이 점수, 대단하죠. 근데 공법이나 공시세법 평균은요?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기가 쉬웠으면 여기는 어려울 거다. 어차피 이 차는 하나의 틀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내가 풀렸죠, 내가. 문제가 다 술술 풀렸죠. 네. 그래서 합격생이 많았던 겁니다. 8%의 합격률 차이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34회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78점. 78점. 이런 점수를 분포 보인 건 이번 34회가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최초. 네.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여기서 머리가 굳어버리니까 뒤가 안 풀린 거죠. 그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 왜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아 중개사법이 좀 어려웠으니까 공시세법은 공법은 할만했겠는데 자 비교해 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업 중에도 사실 수업 중에도 중개사법이 쉬우면 뒤에는 어려울 거니까 긴장하고 중개사법이 어려우면 뒤에는 조금 쉬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학습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왠지 이 문제를 풀다가 이번에 17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고 18번 이후로 난이도 상급이 9개가 배치됐거든요. 이거 이제 앞에는 그나마 할 만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이 이성을 잃는 거죠. 나 이러다 떨어지는가 보다. 왜냐하면 중개사법 우리가 평소 경험상 안 풀리는 문제가 4개, 5개 되면 나는 벌써 베레베레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학습 경험상 이제 풀다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저는 떨어졌다고 봐요. 전체 그 평균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평균 점수는. 비슷한데 왜 합격률이 8%로 떨어지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 풀다가 당황한 거죠. 그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 패스. 그래서 이번에 예, 이번에 그 하루에 세 문제씩 밴드에다 쭉 올려뒀거든요. 이번 문제를. 거기에 상당한 댓글이 뭔지 아시죠? 왜 이게 왜 그날은 안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막 더 화가 나. 이게 왜 그날은 왜 안 보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는 오른쪽으로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중개사법도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 정도면은 합격률 차이가 8%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통계적으로 봐보세요. 중개사법이 13점 평균이 낮아졌죠. 어마무시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멘탈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요 둘의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공법은 두 문제 더 맞췄죠. 공시세법은 네 문제를 작년보다 우리 학생들이 더 맞췄어요. 합격생들 평균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1점대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8%가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 훈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 이제 박무관 계속 이걸 가르칠 거예요. 남들도 따라서 하겠죠. 패스. 뭐 패스 그만해라 이런 분도 있던데 우리가 못 가르쳐서 패스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합격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분명히 합격생이 늘어야 돼요. 합격률이. 근데 마이너스 8%라는 것은 여러분의 멘탈의 문제 등이 제일 컸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자꾸 공동묘지도 가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야, 해병대 나왔잖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이번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총 350명이 점수를 써주셨는데 70점 이상이 95%였었어요. 합격생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 이상만 맞으면 된다. 7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 공법과는 달리 우리는 찍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내가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는 30개는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불합격의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통계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공법은 한 50점이 맞더군, 이거. 공인세법은 60점, 중개사법은 70점 조금만 넘기면 돼. 목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는 75점. 75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책 과목 하나다라는 거. 꼭 182.5를 맞아야 된다는 거. 근데 참고로, 이 2차 과목이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 반문가밖에 없어요. 이게 2차 과목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게 친하다 보니까 서로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인데, 근데 지금 현재 타사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타사에서 주장하는 건 공부 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기본서 본다고 그러죠? 그건 일반적인 수험생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니, 특히나 동차로 하는데 공부 범위를 늘린다. 그러면 오히려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못 푸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절대 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네.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34회 문제 다시는 쳐다보기 싫으시겠지만 다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신 거 맞죠? 네. 확실해요. 그건. 네.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거죠. 뭐. 확인 작업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이 커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요. 커리는 이거 설명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작하셔라. 여기서 시작해서 2차만 한다. 여기 끝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밴드에다가, 밴드 카페에다가 똑같은 질문 하나 던졌어요. 합격생을 상대로 제가 받은 질문을 올렸어요. 올해 공부를 한 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밴드하고 카페에다 한번 올려봤어요. 예, 합격생들 글도 보고 싶고 우리 학생들 참고하려고. 근데 그들의 대답의 50%가 다 둘로 나눠졌어요. 답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둘로 나눴는데 가장 명쾌한 답은 뭐였냐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제일 명답 50%였어요. 나머지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50% 답은 뭐였냐면요. 여기까지는 11월부터 12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다 인간선들이 하는 답이에요, 이게. 싸울 때까지는 수업만 잘 따라간다. 진도 밀리지 않고. 여기서 한번 얘기가 온대요. 오후에 기출도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배속을 못 들어도 여기 가면 어느 정도 배속을 들으니까 가능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고 수업 들으면 30분 정도 복습? 뭐 이 정도면 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도만 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스파트는 5월부터 시작. 근데 아마 여기 있는 학생도 많이 그럴 거예요. 기존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요, 지금 막 이 킵장 쓰고 기출문제 풀고 있고 지금. 나 계속 말리고 싶어요. 제발 하지 마라고, 노라고. 지금 급한 마음에 이게 단거리인 줄 알고요. 단거리,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죽으라고 뛰어요. 50m 가서 숨 헐 때까지 다 죽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마라톤이잖아요. 분명히 마라톤의 레이스가,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고 천천히 슬로우 스타트해서 천천히 달려서 요 7, 8, 90이 전력질주가 돼야 되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그 사이에 요 잘 잡아가시고 3, 4월. 그러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지금 벌써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벌써.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명답은 시키는 대로 해라. 두 번째는 예, 좀 쉬어가면서 해라. 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쉬어야겠더라고. 예, 쉬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일요일은 꼭 쉬란 말, 진짜 맞는 말이니까 좀 쉬면서 자기관리하면서 대신 여기서도 좀 빨리 시작해주면 어떨까요? 11월 달부터. 못 들었던 게 너무 많을 거예요. 11월 달 강의 듣게 되면. 그래서 요 커리는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 책들 보면 특징이 모두 앞부분만 시커멓게하죠. 뒷부분은 책장 넘기다가 손 대죠. 근데 그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그렇게 넘겼다면 몸만, 쉬운 것만, 하 20개만. 무조건 어제 만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어제. 어제 합격점 올렸죠. 여기 종로 합격점 어제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제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야 되는 것은 맨날 앞에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좀 버리고 쉬운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쭉 진도를 끝까지 빼는 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합격생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진도만 안 밀리면 합격한다고. 진도만 안 밀리면.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이번에 동차로 공부를 하셨거나 했는데 뭐 1차만 되신 분들 특히 5월 달에 보는 꽃반지 지금 보면 되냐.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그 최종 유학서 있는데 아깝다. 그거 쳐다보면 되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아, 뭐, 1년 뭐하러 달려. 그냥 막판 교재 가지고 지금부터 달리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초 강의 안 들으시잖아요. 기초 하니까 진짜 병아리 삐약삐약 할 줄 알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 기초 강의를 지금 학원에서 진행할 때 들어보신 분은 아시죠. 기초 강의를 들어보면, 아, 내가 작년에 이걸 들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저 만날 겁니다. 가급적 이 교실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자,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학교 공부인데요.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적으로 하시라.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네.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한다. 이게 방문각 시스템 아닙니까? 방문각이죠? 수업 듣고, 익힘장 쓰고, 기출문제 풀고. 이게 공부의 가장 기본 베이스. 제 교재가 올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론, 익힘, 문제. 바로 그 밑에 다 있어요. 이론, 익힘, 문제. 누가 잘 쓰는 단어예요. 우리 영섭쌤이 잘 쓰는 단어인데, 아, 이거 진짜,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저 문제 많이 풀라는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 많이 푸는 거 좋은데요. 이론 배경 없이 문제만 풀어서 답만 해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이게 가장 적용하는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요, 오늘은 요 단어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에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요교시에서 곧 만나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모임에서 한잔 해야죠.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테이블에 끌려다니다가 아직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먹여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주더라고요. 좀 전에 술을 주더라고. 근데 이런 자리 또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모형님의 요약이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요약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마무리 그 장면이 다 요약된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하나만 덧붙인다면은 아까 저기 김백준 선생 PPT 자료 마지막 내용 저 기억나세요? 범위 줄이고 실수 줄여라. 요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 요거 구체적으로 있죠? 조금만 제가 부연을 하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 정중생이나 뭐 우리 최성진은 2차 1교시니까, 자, 우리 2차 2교시 과목을 예를 든다면은 그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 요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공시법. 자, 이번 시험이요. 자, 이번 시험은 이제 공시법 중에서 요 지적법은 한 세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자, 풀지 못하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 등기법은요.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4문제가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보는 이제 세법 있잖아요. 요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5문제. 요거는 우리 수험생이 못 푸는 문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못 푸는 문제. 요거는 이제 김백준 선생 표현대로는 버리는 문제. 저는 이제 약간 고급스럽게 변별력 없는 문제. 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변별력이 없든 버리든 간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내가 이번 시험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얻었다. 재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있죠. 이렇게 반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2차 2교시에서 야, 이 지적법 요 세 문제 이걸 못 풀었구나. 이걸 못 풀어서 내가 이제 목표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구나.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은 요거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은 자, 이번에 합격한 분들은요.
요 문제를 풀어서 합격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이번에 합격한 분들도 이 문제는 못 푼 거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고요. 풀지 못하는 문제 제끼고 요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나온 거지, 그 못 푸는 문제를 풀어서 그 출중한 능력으로 합격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 혹시라도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입장에서 절치부심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공략하는 이제 목표를 세우시면은 우리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들은 내년에도 자, 또 다른 모습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구경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건 또 못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못 맞추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자꾸 그 문제를 공략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은 이제 범위를 넓히는 문제, 깊은 문제, 그러니까 두꺼운 교재, 범위가 넓은 양 많은 강의,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수험 공부가 엄청 고달파진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자, 이 문제들은 허심탄회하게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요 버리는 연습은요, 자, 우리 방문각에서 앞으로 충분히 하게 될 겁니다. 당장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이번 전국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어떤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국 모의고사의 이제 출제 형태가 상대 평가 시험 제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뭐 이제 우리 이제 어려운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이제 넓고 깊게 이제 저인 방식으로 이제 공부한 분들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뭐 80점, 90점에 육박하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 공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제가 하는 공시법에서 이 변별력 없는 이 문제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일정 비율 출제가 되어서 그 문제로 이제 합격자 수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점 넘는 점수를 어떤 분이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폭 낮아지는 점수를 얻게 되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당황하다가 내 실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제 당장 2월부터 시행되는 그 전국 모의고사에서는요, 우리 방문각은 실제 출제되는 유형과 최대한 근접해서 이제 출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이제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그 이 변별력 없는 문제 출제의 개수는요, 과목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제 공법은 한 10문제 이상 나오잖아요. 10문제 이상 나오고 우리 과목도요, 저 평균적으로 요 정도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지적법은 한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은 3문제에서 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자, 세법은 제가 보니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출제가 되는 이 변별력 없는 문제의 개수 요 정도를요, 일정 비율 이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분명히 반영을 해가지고요, 모의고사의 점수가 실제 시험장에서 얻는 점수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일찍 출발을 하시면은요, 내년 2월 모의고사 이제 당장 참여하실 수 있고 모의고사에서 얻는 점수가 대략적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얻는 점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족한 과목, 내가 여유 있는 과목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백준 선생이 자, 범위를 줄이고 실수를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변별력 없는 문제를 쫓아가면서 범위를 늘리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고, 실수를 줄여라, 요거 못 푸는 문제를 제외하고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차분하게 내 실력 발휘해라 그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2차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